평창에 쏠렸던 세계의 눈이 이제 광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계와 동계올림픽, 월드컵 축구대회와 함께 4대 메가스포츠 이벤트로 꼽히는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광주에서 개최되기 때문인데요. 내년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총 17일간 열리는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는 전 세계 208개국에 15,000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경기 종목은 총 6가지인데요. 자유형과 배영, 평영을 통해 레이스를 펼치는 경영과 수중 구기 종목인 수구, 음악에 맞춰 안무를 연기하는 아티스틱 수영, 그리고 20m 이상 높은 플랫폼에서 뛰어내리는 하이다이빙과 10m 이하의 다이빙, 마라톤에 해당하는 오픈워터 수영입니다. 경기는 5곳에서 치러지는데요.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사용했던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과 염주종합체육관 등입니다. 특히 다이빙과 수구는 조선대와 남부대 운동장에 대형 수조를 설치해 경기가 펼쳐집니다. 대회의 상징인 마스코트는 무등산과 영산강에서 서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수달을 의인화했습니다. 이름은 수리와 달인데 수영복이 참 잘 어울리네요. 선수들의 경기가 끝나면 마스터스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데요. 기존 종목에서 하이다이빙만 제외됩니다. 25세 이상의 수영 동호인으로 기준 기록만 통과하면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감동을 광주에서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